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곳도 있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지만 큰 추위는 없어서 내일도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계속해서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0도를 보이겠고 특히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한 겨울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오후에 전라 곳곳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에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전남 동부 남해안, 그리고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30에서 80mm, 제주도 남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겠고, 특히 제주 산지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 북부 해안에는 20에서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일은 해안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이 점차 떨어지며 강원 영동 지역을 시작으로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눈과 비가 내린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비 치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고요. 실시간 기상정보 잘 참고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